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부드러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우리의 심장을 쥐어 흔드는 환상의 발라드 듀오 바이브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연습도 있겠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 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이브의 그 콘서트 연습 현장에 가서 어떻게 목 관리하시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체크를 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스타 투데이는 야, 스타의 오늘이라는. 그럼 저희가 스타인가요? 그만하면 잔소리죠. 명실상부 가요계 스타로 자리매김한 바이브. 이들에게 경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바이브의 두 남자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연습실. 대체 무슨 일인지 조사하기 위해 제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올가 안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남자 바이브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요 좋은 일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왔어요. 5월달부터 전국도 한번 돌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가을에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도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1집 묘도 다시 한번부터 2집 오래오래, 3집 수미안까지 내놓는 앨범마다 빅히트를 기록하는 바이브. 이들이 가을을 맞이하여 대망의 전국토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뭔가 특별히 마련된 무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게 특별한 건 없고요. 너무 솔직하시다. 네.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그냥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재밌으실 거예요. 굉장히 뭐 노래 말고도 네. 그러니까 약간 재밌는 구다리를 많이. 구다리요? 음악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 은근한 자신감을 내보이는 R&B의 두 남자. 연습실 현장 분위기만 그냥 대충 봐도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쏴. 특이하게 태원 씨. 네, 태원 씨가 윤민수 씨한테 화장실에서 창법을 배웠다. 이런 소문을 제가 입수했어요. 물론 대본에는 적혀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인가? 화장실에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나 보죠,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창법을 배웠다, 이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떤 창법일까? 그런데 제가 뒤에서 연습하시는 모습 지켜봤거든요. 화장실에 연습한 거 맞으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항문을 조이는. 자, 화장실 창법이란 대체 어떤 창법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확인 작업 들어가는데요. 오케이, 그렇죠. 거기까지 바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를 뿌리고 있는 명곡 수리야 바이브를 만났는데 이 노래를 아니 들어볼 수 없겠죠. 센 음악으로 감상하시죠. 또 술술 하니까 또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한번 부를까요? 겁이 나. 내가 제가 또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 앞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괜찮아요. 수리, 수리. 죄송해요. 왜 트로트가 됐지? 평소에 술 잘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술 좋아하죠.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두 분 다? 주량은 글쎄요, 뭐 기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날 그날. 자주는 마시는데, 네. 많이는 마시지는 않아요. 정말 많이 마셔본 경우는 어느 정도 소주를? 저는 한 26시간 정도? 에? 잠을 안 자고 네. 26시간 동안 술만 먹었어요. 우와. 정말 못 대단하시네요. 밖에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감기능 보고. 그래서 수리야를 부르는 이 바이브는 술버릇이 어떨까? 이 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네. 먼저 취하고 이러면 네. 그냥 가는 그런. 돈 안 내고. 아니죠. 돈 내고. 돈을 내고 가니까 그렇지. 그게 이쁜 거죠. 너무 멋있다. 나 이런 사람 제일 좋아. 술 다 먹고 안주빨 제대로 세우면서 돈 안 내고 가는 사람 믿거든요. 아니 근데 안주는 별로 안 먹어요. 안주 먹으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니까. 그렇구나. 남들은 그 관리 차원에서. 네. 그렇다면 술 먹고 했던 실수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실수? 네. 많죠. 뭐. 정말요? 진짜 많죠. 자다가 오줌도 싸보고. 뭐 그래서 핸드폰을 못 쓰게 됐던 거 있고요. 정말 불쑥하신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을과 딱 어울리는 멋진 두 남자 바이브가 선사하는 최고의 콘서트. 바이브 콘서트 오시면 정말 많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너무너무 멋진 음악까지 이렇게 여러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네, 꼭 잊지 마시고 정확히 날짜가 28일, 29일 많이 많이 콘서트 여기 현장 한번 띄워주시면 안 돼요? 꼭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여기 이렇게 한번 싹 한번 제발 한번 아, 네, 피디님 오케이 하셨어요. 이쪽,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웃긴데요. 솔직 담백해서 더욱 매력적인 바이브 이들의 음악은 더 끝내줍니다. 많이 놀러오세요.